모디파이에서 시킨 로터스 XGS가 생각보다 빨리 와서 언박싱하는 비디오를 두 번째로, 아, 세 번째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터스는 1948년에 영국에서 만들어진 우리가 전형적인 백야드 빌드라고 해서 그냥 공장에서 자기네들이 그냥 두들겨서 만들고 그런 거에 시초라 그러는, 아이, 박스 찢었네. 로터스는 콜린 챕터먼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전 항상 이게 헷갈리는 게그 비틀즈의 존 레논 형님을 쏴 죽인 그 마크 챕터먼, 그 새끼랑 맨날 헷갈리더라고요. 콜린 챕터먼과 마크 챕터먼이. 근데 하여간 로터스를 세운 사람은 콜린 챕터먼이고, 로터스는 또 되게 특징적인 게 차들이 다 엄청 가벼워요. 제일 가벼운 거는 앨리스, 가장 깡통 모델 같은 거는 막 700kg인가 그렇거든요. 얼마나 가벼운지 알겠죠? 그리고 또 특이하게 과급기로 요새는 다들 터보 차저를 쓰는데, 얘들은 영국 회사답게 그 제규어도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슈퍼 차저를 쓰더라고요. 보통 슈퍼 차저는 좀 배기량이 큰 차들에게 쓰이는 게 일반적인데, 얘네들은 뭐 1.8L 이런 애들한테도 슈퍼 차저를 쓰니까 그 부분은 좀 특이하고, 로터스는 제일 빼놓을 수 없는 게 모든 차의 모델이 다 E로 시작한다는 게 특징이 있죠. 지금 여기 있는 모델도 로터스 XG에 E가 있고, 이것보다 지금 밑에 단계인 로드스터인 앨리스가 또 이것도 그 E고, 그 위에는 또 GT 성향의 뭐냐 에보라가 또 E고, 옛날에는 에스프리도 있었고, 기아 엘란도 E로 시작하고, 또 이제 새로 나온 거 2천 마력짜리 순수 전기차 이비아도 E로 시작하죠. 그래서 로터스는 다 모델들이 E로 시작해요. 그래서 만약에 로터스 나중에 차 만들었을 때 네이밍 할게 부족하면은 유포리아 이런 거 어떨까요? 한번 추천드리면서 이제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새로 모델을 사면은 이렇게 차가 완벽하게 비닐에 감싸여진 상태로 오거든요. 이거를 푸는 것도 또 재밌긴 한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휴지는 왠지 오토하트에서 준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이렇게 구속을 해제하고 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저번에는 스티로폼 박스에 붙어 있었는데, 얘는 이 크레이터, 오씨, 초록 플라스틱 박스에 받쳐 있어서 얘도 나사를 풀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알아서들 빨리빨리 하세요. 저는 차를 처음에 차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이 속된 말로 말하는 제로백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제로백이 빠른 차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처음 차를 좋아했을 때가. 근데 가장 가속도가 빠르면서 그걸 가격으로 나눈 가격을 그 수치를 해보니까 로터스만 한게 없더라고요. 로터스가 빠르고 가격도 다른 차들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슈퍼카들에 비해서 싸니까 그런 계산이 났던 것 같은데, 실제로 로터스 매장에도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로터스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격이 너무 사악하게 비싸서 그렇지 차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옛날 오토하트 제품들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끈이 달려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좌우에 핸들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는 거라서 이렇게 당겨도 턱 하면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어떻게 풀어야 되지? 예전에도 한번 이런 게 있어서 애먹었는데. 이 부분은 좀 편집을 해야 될것 같네요. 자, 다시. 예, 안에 구조를 보니까 그냥 단순 무식하게 뽑은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고무줄을 제거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 작업은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수할 것 같은데 이거. 어이씨, 보스 다 써요, 자체. 고무줄은 끊어졌고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번거롭게 짜증나게. 이것도 이렇게 요령껏 잘 해야 되는데 또 다시 잠깐 커트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 겨우 풀었습니다. 이런 빨간색 줄이 이런 고무줄에 연결돼 있고 이 후크가 그 도어 핸들에 걸려 있어가지고 양쪽에 있는 이 후크 이게 보이시려나? 이거를 빼내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난이도 극헬입니다, 이거 지금. 그리고 여기서도 끝이 아니에요. 로투스는 이 앞에는 안 열리는데 미드십임에도 불구하고 뒤에는 열리는데 뒤에도 또 이게 제가 가야루도 내가 오토아트에서 샀을 때도 똑같이 이런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이거 푸는 데만 한참 걸렸거든요. 밑에 이게 그 철사로 뒤에 엔진 후드가 열리지 말라고 고정돼 있는 게 있는데 이것도 지금 안 되고 공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잠깐 끊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네, 집에 있는 이 낚시용 플라이어로 어떻게 뒤는 풀었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위로 당기면은 얘가 올라가요, 위로. 조심해야지 또. 오토하트는 이 방법을 지금은 안 쓰는 것 같은데 정말 버리길 잘한 것 같아요. 이거 너무 힘들어요, 풀기가. 그다음에 부러질 것 같고 미치겠네. 다시 공구를 가져야 되고. 예, 니퍼까지 이제 등판해서 끝에 있는 이 철사 부분이 엉킨 거를 한번 끊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그러면은 드디어 이제 이 후드를 열 수가 있는데. 이럴 때도 이거 잡고 위로 올리다간 이거 바로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조심해서 살짝만 든 다음에 최대한 힘을 받을 수 있는 부위로 열어둡니다. 이런 식으로 열면은 드디어 완전히 열긴 했는데 또 이게 나와요. 이렇게 끝에 부분이 이거를 제거하는 것도 또 엄청 큰 일이거든요. 이것도 일단 니퍼로 끝에 머리를 자르고 시작하겠습니다. 한 번에 그냥 빠졌네요, 이번에는. 네, 그래서 로터스 XGS를 언박싱하는 리뷰를 해봤는데 이게 굉장히 좀 조잡하게 됐네요, 저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옛날 오토바트 힘듭니다, 오픈하기. 그러면 또 다음 모델에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